네, 저 전방에 소프트뱅크 그 돔구장이 보입니다. 통해가지고 뭐 제대로 안 보여. 오늘 저 뒤에 있는 여긴지 여긴지 모르겠는데 예, 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스타르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일본 후쿠오카 2일차 네, 지금 식당이고요. 아침에 8시 반인데 네, 그 호텔 근처에 요시노야 와서 지금 카레 주문했고요. 오늘 저희는 등산을 할 겁니다.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산을 합니다. 아부라야마라는 산인데요. 네, 여기서 버스 타고 한 40분? 네, 그 정도 이동을 해서 갈 겁니다. 이따가 또 어떤 산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투덜 엄마도 있습니다. 제가 시킨, 난 이거 덮밥이랑 샐러드 세트 시켰어요, 난 여기다. 맛있겠네. 이거 먹어봐, 맛있었어요. 간장 소스. 이거 밥 비릿할 것 같아? 나 밥 맞는데? 어, 살도 나온다, 나도. 밥 없이도. 네. 잘 자, 나도. 이게 없어 보이냐? 이건 단품으로 시켰고 나도 단품으로 시켰고 쟤는 세트고 아침이다. 야채로 올 건데 자기 이거 어차피 야채랑 이거 다 먹을 거잖아. 다니까 제 밥인데 뚜다리가 먼저 맛을 보고 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물 먹어. 물 좀 물 마셔. 다 튀겠다. 야. 아주 많이 먹고. 여기는 지금 텐진 지하철역 6번 출구고요. 이쪽에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3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방향이 여러 개인데 저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113번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시간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구글 맵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들어. 제일 들어와. 버스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저기 같습니다. 여기 아부라야마 그 시민의 수. 네. 여기 방향으로 이제 아, 직진해서 갑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일본에 준비됐습니까? 와서 등산을 하네요. 오케이. 정상까지 가는 거야. 어? 어, 이거야. 저 산을 올라가? 어, 저기야, 그 아브라함인가 봐. 40분 걸렸다며. 어, 이따 가보자. 아, 빨간 불, 빨간 불. 후쿠오카 와서 이렇게 산을 보니까 좀 신기합니다. 맨날 건물만 보다가. 그치? 아니, 어때, 수달? 맨날 산도 보고, 바다도, 강도 보고. 바다는 봤지, 후쿠오카에서.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태그로 봐야 되네. 뭐, 이 정도는 뭐. 워밍업. 몸 푼다고 생각하면 돼. 아, 동네가 아주 고즈넉합니다. 집들도 이쁜 집들이 좀 꽤 있고. 시골 같아, 여기는. 정류장에서 지금 한 10분 정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언덕길이네요. 언제나 앞장서가는 저희 수달입니다. 수달, 오늘은 너 혼자 막 앞장서 가면 안 돼. 여기 길을 잘 모르니까. 와, 여긴 엄청 시원해. 그지? 와,
해서 그냥 뭐 천천히 예,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산거리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우리는 여기 시민의 숲 0.7. 방금 삼거리에서요. 예, 좀만 올라오시면 여기 우측에 이제 그 정각사 사찰이고요. 시민의 숲은 이 길로 쭉 가는 건데 저희는 그 아브라야마 정상을 갈 거라서 예, 지금 이쪽으로 입구가 지금 나 있거든요. 여기 이제 관음 가는 데인데 여기 작게 예, 유산 산정이라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예, 이렇게 돌계단으로 초반에 이제 오르막 올라가고요. 지금 저희 출발 고도가 한 157 정도 되는데 한 440 정도 해발 고도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정상이 597m입니다. 해발. 어우, 오르막이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늠 그건가? 오, 엄청 크네. 어, 거기 길이 있네. 아니, 왼쪽일 것 같은데? 어, 저기 나무 짝짝 뻗어 있는데. 어. 와. 여기 밑에. 정상이라고 써있어. 어. 정상 확인. 어, 그럼 네. 정상. 어. 이쪽으로. 와. 네. 단풍 질 때? 11월달이 제일 이쁘대. 이게 다 메타세쿼이아 나무 같습니다. 근데, 와, 엄청나요, 엄청나. 와. 저 어디로도 그냥 멧돼지 만났을 때 딱 요령 가만히 서서 눈을 보라 그랬어. 네가 움직이면 안 돼. 아니야. 어, 움직이면 멧돼지가 널 쫓아와. 아니야. 맞아. 싫어. 야, 여기 저기 여기도 뭘 이렇게 해놨어. 간지러워. 뭘 해놨어 저기다. 간지러워. 자, 여기 산정. 야, 이쪽이네 여기. 간지러워. 이쪽이네, 이쪽. 이쪽은 아니고. 아, 저기는 아브라 탕이라고 써있고. 산 정상은 이쪽으로.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기? 어, 진짜. 아직까지 뭐 길이 이렇게 험한 거는 없고요. 네. 오르막이 그냥 쭉 야금야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수다리랑 수다리 엄마는 산책으로 갈 것 같다가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요. 네, 누군가 그렇게 산책이라고 어떤 분이 블로그를 올려놓고 그걸 봤나 봐요. 근데 코스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수달아, 요 앞길로 이쪽으로. 오케이. 인상 코스 가져왔어. 장난 아닌데 여기? 몰라, 아빠 처음 왔어. 알고 한 거야. 아니야. 엄마가 봤던 블로그도 다 이런 내용 없었어. 너무 힘들어. 제대로 등산해. 자기는 오랜만이라 그래. 오랜만이야. 너무 힘든 코스야. 하나 올라가죠. 가자. 이 길로 쭉 올라가면 돼. 자, 여기도 띠가 있습니다. 띠가. 아닌가? 띠 아닌가? 테이프네. 테이프를 누가 붙여놓은 건지. 네. 네, 이런 노멀한 길도 나옵니다. 오르막 뒤에. 다시 또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오시다 보면 또 여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작게
정상 방향 이쪽인데 얘는 거리를 안 쌓았네. 남은 거리를. 근데 남은 거리를 안 쌓아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지금 55분 정도 됐고요. 거리는 한 2.7km 정도. 네. 여기 살짝 깔딱입니다. 와,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는 이 고사리과 이 식물이 엄청 많아요. 저기, 아. 아,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자, 숲이라 바람이 시원한 것 같아요. 아, 얘도 뭐. 나무가 그냥 기깔나네. 한 뿌리에서 그냥 이게 몇 개가 나온 거야? 와. 야, 이제 거리 표시가 처음 나왔네요. 여기까지 총 76분 걸렸는데요. 야, 1.5km 나왔네. 야, 정상은 아니야. 여기가 소견암. 이걸 얘기하는 건가? 자, 이제 정상까지 1.5km 갑니다. 자, 오시오들 고고. 초반에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끄럼 조심, 낙엽. 나무 뿌리 밟지 말고. 미끄러져, 나무뿌리 밟으면. 말 안 하는데? 아빠가 설악산 가서 미끄러진 거 아니야? 나무뿌리 밟다가 완전 꽈당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 사람이 다니는 산이었어요. 네. 아브라야마. 네. 야마가 산이죠. 아브라산. 유산. 네. 무슨 기름진 산이라 했는데. 좀 쉬운 길로 오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사가 막 되게 심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네, 야금야금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제일 난 코스 같은데 여기가? 카타에 전망대? 어, 전망대. 여기서 그럼 전망대를 갈 수가 있는 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전망대에서는 1.94km랍니다. 정상까지 이제 1.03. 여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왔고요. 갑니다. 그 아까 주민분이 그 꽤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그 깔딱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뒤로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천천히 와, 천천히. 급하게 오지 말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와, 처음 그 1.5km 남은 이 정표부터는 잘 돼 있네요. 이렇게 0.83km. 아,
와, 여기 도롱뇽이 보이시나요? 와, 숲은 되게 울창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늘이에요. 조망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올립니다.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한 100m 단위로 나오고 있어. 아, 두 달 700m 나왔대. 아, 진짜 나무 높다. 아, 아. 정정 좀 하겠습니다. 이게 메타세커의 나무가 아니고요. 편백나무. 네, 그 히노키. 히노키탕 만드는 그 나무. 와, 어쩐지 살짝 뭔가 쎄쎄요 말할 때부터. 아, 500m 정도 나왔네요. 우와, 우와, 이야, 뷰가 터졌습니다. 야, 야, 아니. 야, 여기 낙타가서 500m. 아, 뿌였네요 오늘 후쿠오카도. 아빠 여기 찌롱. 아빠 여기 찌롱. 여기 전망대야. 여기 산 들어와서 처음으로 터지는 조망대였습니다. 480m 갑니다. 여기 왼쪽 길이 이제 시민의 숲에서 올라오는 거. 330 나왔는데? 그래.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산책길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시민의 숲까지 걸었으면 더 올라갔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왔겠지. 이게 이리로 가면 되지 뭐. 이게 시민의 숲에서. 이렇게 상 정상은 330m. 와, 정상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한번 치고 올립니다. 어휴, 아. 그래도 바람은 시원해. 고니치와. 고니치와. 와. 야. 우와. 야. 바다도 보여. 바다도 보여, 저 뒤에. 597m.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 정류장에서 2시간 13분 걸렸고요. 한 5km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박. 여기 이렇게 쉼터 같은 것들. 네. 여기 있고. 와, 뒤에 거기가 좋아. 아까 후쿠오카 시내야. 우리 거기서 온 거야. 네, 저 전방에 소프트뱅크 그 돔구장이 보입니다. 와. 통해가지고 뭐
카메라 안 보여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 시간 12시 8분. 여기. 드디어 내리막길. 저희는 올라온 길은 이쪽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 정상목, 예, 저기고,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 바닥에 캠프장 방향이라고, 예. 내려가면 스타벅스 입은 거야 이제. 오케이. 천천히 한번 씹어봐. 어땠어?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보람 있지. 아니. 스타벅스 여행까지 와서 어쨌든 이거 한 거잖아. 네. 정상까지. 종료 온 건 좋은데. 오긴시라 다시 뭔가 아니 북한산급이야. 아 네가 오랜만에 와서 그래 산을. 힘들어서 처음에 한 시간 진짜 힘들었어. 처음에 몸이 안 풀려서 좀 힘들었지.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뭐가 40분 걸린다고 해서 괜찮았는데 2시간 걸렸어. 계속 2시간 걸렸어. 이곳 아브라야마는 이제 크게 지금 여기 이제 산 정상, 예. 등산 코스랑 그 다음에 이제 카타의 전망대라고 그 일본 야경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멋있는, 예,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는 저 반대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목적지로 갔던 시민의 숲, 예. 거기서도 이 산 정상을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시민의 숲까지 이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하고 이제 거기서 등산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려가는 아브라야마 그 후쿠오카, 거기는 이제 복합 체험 아웃도어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가면 뭐 이제 그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막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장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노우피크와 그 연결된 그 스타벅스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지금 저희 내려가는 방향으로, 예, 등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제일 힘든 코스로 온 것 같아요 오늘 등산을. 예, 한 2시간 걸린 거니까 정류장에. 어이구. 정류장에서부터 한 2시간 넘게 걸린 거니까, 예, 가장 힘들 코스로 여기 아브라야마를 인증을 한 겁니다. 아, 이 제대로 등산 이거 한 거는 한국 사람 최초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 와 진짜 숲은 잘 돼 있습니다. 와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바람 이렇게 부니까 되게 시원하고 선선하고, 예, 뭐 비록 조망은 없지만 뭐 하나를 버리면 또 하나를 얻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길이 너무 좋아 숲길이. 정상에서 900m 내려오는 지점이고요. 이제 1km 남았는데 아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지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좀 헷갈려가지고. 아니 그럼 어쨌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니까 부지런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여기 길 수다로 내려가. 와 길 너무 이쁘다 여기. 와 이건. 와. 찍어야지. 와. 천천히 가. 아 이거 어떻게 올라왔냐. 야 일로 안 올랐잖아. 아까 거기 길이 아니었어. 와, 아, 편백나무길이 여기 너무 이쁜데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면, 와, 이 깔딱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아, 운동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리는 짧은데, 1.9km 밖에 안 되는데, 예,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아빠 만나서 두 다리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쪽에 93번이라고 숫자가 써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산 정상 방향, 예, 이쪽이고요. 내려와서 저희는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저쪽 한 가족분 계신데 거기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들 데리고 와서 울타리 안에 이제 풀어놓고 같이 이제 캠핑 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이디어? 어드벤처 숲 같습니다. 여기 그 유아들이나 초등생들 네, 할 수 있는. 아, 주차장.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로 올라가자. 차가 보면 엄청 차가겠네. 가봐. 다 옮겨? 왔어. 아. 너무 대단해. 저기야. 저기가 저 짚라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 이제. 여기 너무 잘 돼 있는데? 주차장. 그리고 여기. 자, 아, 여기 스노우픽. 그다음 저기 이제 스타벅스. 포레스트 어드벤처. 저기서 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알아보고 제가 자막으로 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그 텐트 피칭 하는 것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막 하나 봐. 스노우픽 매장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네요. 일단은 좀 시원한 걸. 아이들하고 와야 제대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이제 전망대. 네, 저쪽에 지금 보이시죠? 아유, 뿌였네, 뿌여. 여기 그 스노우피크랑 스타벅스 건물이고요. 이 뒤로 주차장이고, 이 뒤쪽으로 이제 가는 길도 있나 보네요. 와. 여기 진짜 이국적입니다. 저 전망대 밑에 쪽에 여기 잔디 광장 있네요. 저기에 텐트도 치고 그런가 봅니다. 우와, 저기 이렇게 봐. 여기 글램핑장인가 봐. 그러네. 우와, 진짜 멋있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 오, 엄청 멋있다. 이게 뭐야? 여기도 카페야? 성현모? 여기가 그 아브리야마 코카. 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택시가 잡혀야 될 텐데. 네, 여기. 아, 여기는 꼭 제주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오실 때는 그냥 저기 차를 렌트해서 오시는 거고. 아,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올 때는 어떻게 왔는데, 아, 갈 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앞 건물이 지금 요양원 같은 건물인데요. 여기서 우버를 잡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150년 정통의 요시즈카 우나기야. 네. 여기 1층은 대기실이고, 네,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식당은 2층, 3층으로. 자리 바로 된대, 자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